자, 한번 해볼게요. 이제 65강에다가 66강에서 배운 클래스 네임스라는 걸 적용해서 소스코드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런 거. 이런 거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? 요거는 클래스 네임스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지 로딩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.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, 요거 추가되는구나. 단 요거는 이게 참이면 요게 들어가고 이게 거짓이면 안 들어간다. 그렇게 바뀐 거죠. 그다음 자꾸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버튼 눌리면서 잠깐 이게 막 이게 스크롤바가 잠깐 생겼다 사라졌다 하잖아요. 그거는 어디에다가 오버플로우 X를 그냥 히든으로 Y를 히든으로 하면 안 돼요. Y를 히든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버플로우 히든 해버리면은 아예 스크롤바 자체가 사라져요. 이건 안 되고 X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 거잖아요. 모바일 앱에서 가로 스크롤바는 잘 없어요. 네, 그래서 네. 됐죠?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.